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에 무리 없는 고관절 스트레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한쪽 다리를 올려놓고 그 다리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가동 범위 확인하고 무릎을 누르면서 펴서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디스크 등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처음 할 때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다리 한 다리 내 상태에 맞춰서 쉬엄쉬엄.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고객님 상태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그 상태에 맞춰서 적당히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트레칭하고 내일도 스트레칭 할 겁니다. 의자에 할 때 불안하다 싶으면은 옆에 벽을 놓고 살짝 짚어주셔도 됩니다. 방금처럼 한쪽 다리 스트레칭도 괜찮고 벽 또는 폼롤러를 잡고 엉덩이를 뒤로 빼며 두 다리 같이 햄스트링 스트레칭 하기도 하겠습니다. 다리를 앞, 뒤, 엉덩이를 빼면서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합니다. 허리가 너무 힘을 줘서 피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힘을 빼는, 앞에 폼롤러 또는 벽, 책상, 식탁 등을 잡으면서 몸에 힘이 빠져서 굴곡이 가볍게 유지되면서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합니다. 엉덩이를 뒤로 쭉 유지하면서. 다음 동작은 의자 엉덩이 스트레칭입니다. 엉덩이 스트레칭, 햄스트링 스트레칭, 이런 고관절 스트레칭이 잘 돼야지 허리가 다시 다치지 않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꼬면서 허리를 펴고 그리고 가슴이 앞으로 하면서 고관절이 접혀갑니다. 고관절이 앞으로 접히면서 다리 다시 반대쪽, 고관절 골반 접히면서 상체가 등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앞으로 내밀면서 굴곡이 유지되면서 허리 디스크에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자세를 너무 강하게 유지하려고 허리 힘이 들어가면서 억지로 앞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몸통이 앞으로 숙여지지 않는다면, 그런데 벌써 엉덩이에 당김이 느껴진다면은 그러는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칭이 될 수 있습니다. 고관절이 편하게 늘어나야 허리가 일을 안 하고, 그래야 디스크가 터지지 않을 겁니다. 한 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왼다리 오른다리 자세를 유지하려고 너무 큰 힘을 내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그시, 스트레칭 강도는 내가 숨을 편히 쉴 수 있을 정도의 강도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꼬아서 스트레칭 내려놓고 이번에는 고관절 앞을 스트레칭 할 겁니다. 오늘은 고관절 뒤, 앞, 넷째 다 할 겁니다. 책상, 의자 등을 잡고 다리 한쪽 앞으로 반대쪽 뒤로 처음에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상태 보시고 고관절 앞을 늘려줍니다. 편하게 지그시 고관절 앞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두꺼운 매트 위에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베개 같은 거, 쿠션 등을 무릎 아래에 놓아서 또는 무릎을 한번 들썩거리면서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다리
한번 앞뒤로 움직이면서 고관절 움직임을 가동 범위를 확인하고 그리고 지그시 고관절 앞을 늘려줍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세를 강하게 유지하려고 허리에 힘을 주지 마세요. 허리에 힘이 들어가기 전에 고관절 스트레칭을 잠시 이완시켰다가 다시 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허리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왼다리, 오른다리, 골반들 앞을 늘릴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고 쉬엄쉬엄 항상 숨을 편히 쉴 수 있을 정도의 강도만 합니다. 고관절, 골반이 잘 앞에, 전면 쪽에 늘어날 수 있도록 지그시 기대면서 앞에, 뒤에, 앞에, 뒤에 고관절을 움직이며 골반 움직이면서 영상처럼 점점점 스트레칭이 잘 될 겁니다. 다음 자세, 마지막은 허벅지, 고관절 내측에 대한 스트레칭입니다. 고관절 내측 스트레칭이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앞에 몸통과 허리를 기대면서 다리를 옆으로, 한쪽 다리는 접고 반대쪽 다리 내측이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오른다리에 내 체중을 주면서 앉고 왼다리를 스트레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면서 허리가 말리지 않고 체중을 기대서 허리가 말리지 않고 펴져 있는 상태에서 고관절 내측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 자세가 무릎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그렇다면은 우리 기존처럼 무릎 위로, 다리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로 앉아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괜찮으신 분들, 대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 자세로 유지하시고 허리가 조금 괜찮으신 분들, 무릎이 조금 더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자세가 아닌 다리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닌 다리 뒤로 바닥에 편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자세 옆에 참고 영상을 같이 참고하셔서 그래서 무릎에 무리가 없이 무릎도 아프지 않게 허리도 아프지 않게 본인 상태에 맞춰서 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진 경험이 있으시거나 허리에 문제가, 허리 디스크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이 허리에 디스크에 부담이 없도록 스트레칭, 고관절 내측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본인 상태에 맞춰서 상체를 충분히 앞에 기대줍니다. 마지막 자세처럼, 자세처럼 저렇게 스트레칭 하는 경우 허리가 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저 자세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으신 분들은 노조 치료 등의 전문가의 도움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은 항상 본인한테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내일이 안 되면 그 다음날 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무리해서 다치면 내일 그 다음날도 없습니다. 조금 조금씩 차근차근 항상 스트레칭 본인 상태에 맞춰서 그 강도와 방법을 정하면서 진행해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